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 한번 아침 손인사 들어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0년 12월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던 환경들을 극복하신 오늘 우리 탑그룹의 소중한 우리 팀장님들의 마지막 미팅입니다. 예, 항상 내일 석세스를 앞두고 그 전날 우리 조직의 너챔볼트 역할을 하시는 우리 팀장 이상의 리더분들의 팀장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팀장 미팅 사회를 맡은 샤론 로즈 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 요번에 12월에 뉴 핀들 보니까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탑그룹의 리더들답게 훌륭하게 일을 수행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승급하신 여러분 우리 리더분들 축하드리고 또 우리의 총리더이신 노정구 단장님의 이제 메시지 우리 중간 리더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항상 모든 미팅은 저희의 사원으로 시작합니다. 애터미의 사원이야말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바로미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사원 시작하면 모두 외쳐주시고 준비하시겠습니다. 사원 준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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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경외한다. 경외한다. 믿음에 그저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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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첫 순서로 그 12월 달에 경사가 있었죠. 저희 항상 한국과 중국의 가교 역할을 하시면서 팀의 봉사와 헌신을 하고 계신 우리 장일환 본부장님이 12월 로얄 리더스에 입성하셨습니다. 와! 그래서 우리 입성하신 따끈따끈한 뉴 리더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일환 로얄 클럽 우리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장일환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역시 우리 팀장 직급자분들은 틀려요. 9시부터 미팅을 합니다. 저는 이번 12월에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한 스타마스터 장일환입니다. 감사합니다. 12월에 마지막 이런 팀장 직급, 팀장 이상 직급자분들의 이러한 미팅에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사실 저도 많이 영광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를 세워주신 저희 스폰서님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은 아마 우리 지금 여기 지금 들어오신 모든 팀장 이상 직급자분들이 그리고 노중구 단장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다 팀장이라는 이 직급은 달아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의라기보다요. 제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왔고요. 그리고 평소랑 좀 틀리게 정말 실질적인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팅님 하고 볼게요. 네. 강의라기보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스타마스터로서 그러한 직급에 온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팀장 이상 직급자분들에게 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실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요. 한마디 말로 저는 요약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사실 제 강의가 정말 필요 없듯이 시스템에 플러그인된 성과 나는 스폰서님 따라하면 될 것을 이렇게 어렵게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매번 강의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하면 조금 빠르지 않을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요, 애터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말씀을 드린다면
애터미에서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번 강의할 때마다 저는 주변 정리를 하고 애터미를 1위에 두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겠지 라고 생각을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뭔가 다 그냥 제쳐두고 애터미를 1위에 둘 수 있겠다. 나는 가진 게 많아서 그게 어려워.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가족도 챙겨야 되고 애기도 챙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핑계 아닌 핑계를 계속 댈 수밖에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성현 박사님 강의 속에서 공짜는 없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는 기회비용의 지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뭔가를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절대 뭔가를 얻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이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애터미를 1위에 둔다면요. 저는 몰입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뭔가에 애터미에 몰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우리 팀장님들이기 때문에 정말 파트너 사장님들의 몰입이 되기를 기다리죠. 시간을 주면서 계속 기다려오죠. 그러면 몰입이 된다면요. 사실 사람은 다 성인이기 때문에 자세와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태도가 전부라는 얘기도 우리가 이성인 박사님 강의 속에서 계속 듣는데요. 내가 정말 결단을 하고 내가 뭐 때문에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를 내가 정확히 정립을 한다면, 수립을 한다면 태도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자세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스템 참석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는 인쇄소득, 시스템 소득이라고 많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도대체 참석하면 어떤 결과를 이룰 수 있느냐? 저희 이해입니다. 저는 제가 이해한 그대로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모르기 때문에 배워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이론적인 아주 그런 고급적인 단어는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 이해를 보면 아마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스템 참석이요 스폰서와의 신뢰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스폰서와의 약속은 약속이 아닌가요? 스폰서님과 시스템의 스폰서님 보고 내가 시스템에 참석하겠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스폰서가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할 사람이구나. 그리고 같이 가야 할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성공시켜야 되구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 참석에서 이 기반이 돼서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변인성 총장님의 우측의 파트너로서 사실 변인성 총장님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장애라는 나의 우측 파트너 중에 헤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스폰서님도 계셨고 저희 파트너도 계셨고 형제라인 사장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분들이 가끔 약속을 안 지킬 때가 참 많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변인성 총장님께서 장애라는 시스템 참석을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스폰서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따야만 했었고 스폰서님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저 외국 사람을 완전 신뢰하려면요. 제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그것이요. 시스템 참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꼬박꼬박 시스템 참석하는 거. 예, 약속. 신뢰관계의 시작. 그러면 꾸준한 참석을 통해서 대화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폰서님하고 같이 앉았을 때 얘기가 통한다는 거죠. 만약에 시스템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요.
소통의 장벽이 무조건 생깁니다. 스폰서님 하는 얘기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리고 스폰서님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계속 밖으로 미는 저 얘기가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이렇게 혼자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폰서님하고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정말 관통하는 것처럼, 위아래로 관통하는 것처럼 그걸 진행을 하려면요, 무조건 시스템 참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만약에 시스템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스폰서님은 저분을 과연 신뢰하고 잡을 수 있을까? 대화가 안 되는데, 소통이 어려운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에게는 시스템 참석이요, 제 자신의 성장이었습니다. 정말 백지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스템에서만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네,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성장하려면 무조건 시스템 참석해서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만 머리가 그냥 꽉 차서 내가 이 실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업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나가서 누구한테 용기 있게 얘기하기 쉽지 않죠. 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예, 팀장 이상 직급자인 분들 중에서도 내가 누군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용기가 필요하고, 뭔가 나를 막 밀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겠죠. 그러면 정말 내가 그걸 못하겠다 싶으면요, 시스템에 참석을 하면서 그 열정을 받으세요. 그리고 앉아서 머릿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명단이요, 내 머릿속에 그냥 쫙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많이 열정받는 곳이요, 석세스 세미나입니다.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석세스 세미나 참석을 하면요, 그 일주일 동안은요, 정말 용기를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면 좀 이제 한 10일 정도 되면 또 이제 나른하게 이제 또 이제 사그라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요, 시스템밖에 저한테 열정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성과를 내고 하는 데는 조직 만들기, 이렇게 조직이라고 하면 역시 사회주의 나라에서 온 사람은 틀리나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도 어떤 단어를 쓸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역시 조직 만들기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리더, 그러니까 우리가 팀장 이상 직급자인 분들이기 때문에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리더의 자세로서 만약에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지 않고 내가 정말 시스템에 확고한 그러한 신념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시스템에 앉아있는 그러한 엉덩이가 그만큼 무겁지 않다면, 시스템에 앉아있는 엉덩이요? 예, 무겁지 않다면요, 조직은 만들기 어렵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의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닙니다. 그 앉아있는 자체가, 내가 거기 앉아있어야 누가 나한테 와서 붙어서 여기 같이 앉아있을 거 아닙니까? 조직은 다르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앉아있는 힘으로 만들어진다. 저는 이 생각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팀장 이상 직자인 분들 중에서 내가 아직까지 우리 분당 탑의 일정을 내가 아직 모르고 있다. 이 시간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시스템에 있는지 그걸 모르신다면 그럼 참 난감합니다. 꼭 시스템에 앉아 있으십시오. 그래야 조직이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 소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요. 이 스펠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기브 앤 테이크의 지혜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넣었는데요. 지혜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혜는 줘도 얼마나 주고, 받으면 얼마나 받고, 다 무조건 다 받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무조건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적당한 선이 있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준다고 다 손해인가요? 애터미 사업에서 모든 것을 준다고 준다고 해서 다 손해인가요? 예,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받는다고 다 좋은 건가요? 예, 역시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애터미에서는요, 각자 할 몫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작게 하고, 내가 정말 잔머리 굴려서 내가 좀 작게 하겠다고 하면요, 누군가는 많이 해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그래도 공정하게 살려고, 공평하게 살려고,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각자 할 몫을 할 몫만 열심히 한다면, 예, 그거는 무조건 애터미에서 팀워크도 생기고요.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내가 좀 적게 하면 그러면 내가 편하잖아. 예,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내 파트너가 힘들든지 내 스폰서가 힘들든지 누군가는 힘듭니다. 그런데 또 그래도 큰 마음, 이게 큰 그릇을 가지거나 혹은 뭐 정말 큰 포부를 가진 분들은요, 그거를 다 끌어안고 가요. 근데 그 사람은 희생자예요. 우린 누군가를 희생자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내용에서 정리를 하자면요, 애터미를 정확하게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되느냐, 동업자의 개념입니다. 우리는요, 스폰서와 파트너라고는 하지만 동업자입니다. 서로 같이 이 사업을 협력해서 하는 사이지, 내가 누군가를 스폰서니까 나한테 해줘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사업하면 참 난감해요. 예. 그러면 이런 기브 앤 테이크가 정말 잘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예, 우리는 뭐가 되냐면, 예, 신뢰가 생깁니다. 예,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같이 손잡고 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팀장님 직급으로 다 올라오신 분들은요, 예, 직급에 대한 나름의 자기의 생각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직업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네 가지 타입으로 제가 나누게 됐는데요. 하나는 A타입은요, 개인 목표. 내 스스로가 목표를 잡고 목표를 실현하는 사람. 근데 저는요, 내 스스로 목표를 정하면요, 정말 쉽게 접어요. 예. 그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좀 하다가 아휴, 접어야지가 아니고 오늘 저녁에는 먹고 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예. 개인 목표는 저는 쉽게 접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쉽게 접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B타입은요, 개인 목표를 스스로 잡고 성과 내는 훈련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목표의 달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리더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분들이면 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도 20대 80이라는 이런 그런 법칙이 있듯이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C타입은 뭐냐면요, 바보 타입. 네, 단체 목표에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정해 놓으면, 단체에 어떠한 목표가 있으면요, 나는 그냥 해내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가 개인 목표를 잡으면요, 저는요, 쉽게 포기해요. 아마 제가 개인 목표만 계속 잡고 진행을 한다면요, 저는 아마 지금도 판매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스폰서님 목표에 무조건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스폰서님이 하자 하면 무조건 협력해서 해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판매사일 때는 그나마 내가 해서 진행을 하지만, 제가 팀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본부장이 되다 보니까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요, 어렵지만 스트레스 받지만 같이 진행하자고 끊임없이 예,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을 때 뭔가 진행이 되고 성장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요. 무조건 파트너 사장님 손 잡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진행을 해보면 제가 2018년도 4월에 제가 본부장을 갔더라고요. 본부장 가고 그 해의 수입이 1억 6천이었어요. 1억 6천도 더 넘었거든요. 1억 7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요. 제가 워낙에 2018년도 정말 제 스스로 줄기차게 그냥 달려왔기 때문에 2019년도는 제가 뭘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열심히는 하지만 그냥 직급은 약간 그냥 느슨하게 가자. 목표를 안 세웠어요. 2018년도는요. 목표를 세우는 대로 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2019년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제가 2019년도 소득이 예, 1억 4천으로 줄었습니다. 네, 이것이 목표의 작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어요. 똑같이 열심히 했어요. 차이는 뭐냐면 목표를 세운 거, 안 세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그러한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목표를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더라도 파트너와 손잡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예, 이 그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트너 사장님들은요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약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얘기하는 이 D타입인데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부딪혔을 때 파트너 사장님 보고 네네 천천히 합시다. 네 힘든데 다음에 하죠. 네 많이 힘드시죠. 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요 파트너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사람이 다 해온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합니까? 무조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파트너 사장님한테 그 결심을요 밀어넣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파트너 사장님은요 돈이 안 돼서 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 원하지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정말 위에 있는 스폰서님의 그 계획에 무조건 초점을 맞추고 올가매고 그 핑계, 그러니까 그 핑계를 대서라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최고는 뭡니까? 개인 목표 스스로 잡고 성과내는 훈련된 사람이 가장 좋죠. 네, 거기까지는 네 우리가 정말 리더가 됐을 때 이런 자기 스스로 예, 목표 잡는 이러한 리더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또 돼야 되겠죠. 자, 저는 애터미 사업에서 오토라는 말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싫어하기도 합니다. 오토 판매사의 달콤함. 네, 우리 혹시 팀장님들 사이에서도 팀장님들 중에서도 지금 오토 판매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오토 판매사를 그러니까 오토 판매사가 대신 달성하신 우리 팀장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 오토 판매사는 정말 달콤한 네, 그 사람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고요? 예. 네. 오토 판매사가 되면 자동으로 나의 통장에 200만 원씩 꼬박꼬박 이렇게 잘 꽂히니까 애터미 나는 성공했어. 애터미 또 회사에서 80%, 90% 달성했다고 반은 됐다고 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달성했어 라고 정말 느긋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파트너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내가 달콤하게 있으면 나는 나태해지고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파트너 사장님들은 언제 오토판매사가 되십니까? 저는 무조건 여기서 빠져나오시라고 예,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예, 소비자 구축에서 자연스럽게 오토되기, 예,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구축 천천히 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자가 구매를 해서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시간이 얼마나 걸리실 것 같습니까? 회사의 통계에 따르면요, 약 예, 2년 9개월, 2년 반, 예, 그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된다는 것은 2년 반이라는, 예,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나의 파트너 사장님이 또 2년 반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요, 과연 나의 산하에 우리가 진정 얘기하는 파트너 성공이 과연 언제 될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소비자 구축, 예, 정말 자연스럽게 하는 이런 분들은요, 오히려, 스폰서님의 어떠한, 이용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파트너 사장님 중에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자신이 얘기하셨던 그 오토 판매사를 되기, 자연스러운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소비자 구축을 해가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회차 평균, 포인트가요, 150만 포인트가 됩니다. 예. 네. 그러면 150만 포인트가 되는데, 그 150만 포인트가 언제부터 되냐면, 예, 1년 전부터, 제가 최소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년 전부터 150만 포인트였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250만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설명할까요? 과연 오토가 진정으로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함정에는 꼭 맞지 않아요. 네. 결국, 예, 우리의 직급은, 복제는 저는 많은 분들이 파트너 사장님의 성공을 위해서 예, 파트너 사장님 돈 되기 위해서 라고 외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스폰서님 빨리 돈 되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예, 영리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 사업자분들이 똑같이 이 생각으로 복제가 된다면 네, 어떻게 될까요? 예, 정말 쉽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로서는요 애터미 사업에서 저희 목표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오토 판매사, 리더스 클럽, 네, 그리고 로얄 리더스 클럽, 크라운 리더스 클럽, 임페리얼 클럽을 저희 목표로 잡아놨습니다. 하지만 이 클럽에 매번 달성을 할 때마다 네. 예. 이 클럽에 매번 달성할 때마다 저는 항상 자기 스스로에게, 나태해지면 안 된다.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파트너들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사람인지라 솔직한 얘기입니다. 제가 리더스 클럽, 오토 판매사 때는 아니었는데요. 리더스 클럽 올라오고 나서 한동안은 이제는 1,000만 원 소득이 됐으니까 조금 쉬엄쉬엄 하도 되겠네. 애터미에서 성공자가 됐는데 라고 한동안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의 행동이 진짜 바뀌어지더라고요. 정말 쉬엄쉬엄 하려는 나의 그 행동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구나. 자기 스스로 느낀 거예요. 예. 그건 아니구나. 내가 더 뛰어야 되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구나. 언제까지? 임페리얼. 그래서 제 스스로가요, 어렵겠지만, 네, 그냥 회장님 말씀처럼 일단 내뱉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표를 정했냐면요. 나 임페리얼 가서 임페리얼 좌측, 우측에 임페리얼 10명, 10명씩
나올 때까지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제 스스로에 올가맨 거예요. 사실 얘기하면서도요, 마음 많이 떨려요. 진짜 내가 과연 할 수 있겠는지. 그렇지만 그러한 목표를 잡지 않는다면 제 스스로가 또 교만해지고 만족하고 그럴까 봐 예, 저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요, 저에게 많이 하시는 질문. 예, 중국 사람으로서 한국 땅에서 애터미 사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또 여기에 이제 항상 이제 이 뉘앙스에는 뭐가 있냐면 한국에서 중국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냐 그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잘했던 것이요. 2013년도 회원 가입을 하고 애터미가 중국에 열린다는 소식을 애터미가 중국에 열릴 것이라는 것은 제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한 것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한국에서 내가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배우면 중국에 가서 훨씬 쉽겠다. 한국에서 내가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을 해서 배지를 차고 견장을 차고 중국에 들어가면 훨씬 쉬워지겠다.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한국 사람들과 같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결과 지금 2020년도 중국이 오픈되니까 중국에서의 그러한 성과들이 예,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한 것이요. 중국 파트너 사장님들의 협조와 도움과 그리고 재심 합력이 예,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중국이라는 이 시장 너무나도 큽니다. 예,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지금 중국 분들이 계신다면요. 한국에서 지금 스폰서님 옆에 계시면서 시스템 짱짱한 이러한 애터미 탑센터에서 모든 것을 배워가지고 예, 그 능력과 실력을 중국에서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지금 코로나가 있는 이런 상황에 많은 분들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지만 반면으로 이것을 기회를 삼고요. 정말 코로나가 와서 나는 애터미 사업이 더 쉬워졌고 시간이 많아서 애터미 사업을 지금 더 열심히 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저희 팀에도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 정말 더 힘차게 열정을 가지고 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신규도 진짜 많아졌고요. 여러 가지 예, 우리 이제 국장님들, 팀장님들의 이런 역할에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애터미란 이 회사가 모든 걸 마련해놨기 때문에 또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예, 사업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그 장혜란 본부장이 항상 되면요. 누구보다도 단정하게 솔선수범하셔서 항상 시스템에 먼저 참석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 드리니까 보다 큰 목표를 잡고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임하는 본인을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그 비결이 지금의 노약 이적들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진실한 메시지로 저희한테 가슴을 울려주신 우리 장혜란 본부장님 뉴 노약 클럽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